극사실주의 회화는 사진 같지만 사진과는 다른 생생함이 특징입니다. 잘 익은 자두를 정밀하게 묘사해 새로운 자두의 세계를 만들어낸 그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수북이 쌓인 빨간 자두 더미를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생생한 기운이 화폭을 꽉 채웠습니다. 짙은 빨강부터 노란 빛에 어우러진 빨강까지 갓 수확한 열매들입니다. 탐스러운 자두가 뒷박을 가득 채우고도 흘러 넘칠 듯합니다. 싱그러운 자두 하나하나가 풍요로운 결실입니다. 당분이 스며나와 생긴 흰 가루는 보는 것만으로도 새콤달콤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방금 비를 맞은 듯 자두에 맺힌 물방울이 싱그러움을 더해줍니다. 어릴 때 외갓집에서 그 자두밭에서 놀리던 그 행복한 기억들이 있어서 이 자두만 보면 항상 이렇게 행복한 그 기운이 듭니다. 캔버스 위에 한지를 붙인 뒤그 위에 유화물감으로 그려 추억의 아련함을 더했습니다. 극사실주의 기법의 표현이면서도 따뜻한 빛으로 감싸며 고향의 푸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림은 예쁜 것에서 한다. 약간 미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것을 뭐 보면은 사람들이 아, 예쁘다. 그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두가 익으면 작가는 사진으로 찍은 뒤그 사진을 놓고 여러 달에 걸쳐 작업을 합니다. 자두가 한해 농사의 결과물이듯 10년 동안 자두 그리기에만 집중해오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존재를 완성해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